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 촬영은 6시에 신한 29초 영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할 수 있으면요,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충정로에. 와, 덥다. 여기를 제가 자주 와봤네요. 예전에 좌담회 하러 많이 와봤던 곳인데 대략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덥다. 아, 그 신한 29초 영화제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드레스 코드가 블루입니다. 블루. 그래서 지금 나름 블루색이 있는 거 입고 영화제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어요. 아, 덥다. 어? 우와, 이런 걸 하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박. 피곤합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피곤하다.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와. 네, 10회 신한 29초 영화제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내비분들께서 밑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선을 높이 들고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여운 풍선과 함께 많은 분들이 힘찬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힘든 순간에 한 번 더 그때 기억들이나 이벤트들을 떠올리면서 묵직하게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약간 확신이나 나는 좀 더 이 길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영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신한 29초 영화제에서 상을 처음 받고 그리고 또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제 작품 제일 높은 상은 아니었지만 관객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내가 사업명을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면 좋겠다. 그때도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제가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화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기회장을 좀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나 꿈꾸고 오시는 거를 또 신한 29초 영화제에서 마음껏 표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두에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역대 신한 29초 영화제 수상자 감독님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시상식을 빛내주셨던 감독님들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신한 29초 이어서 신한은행 김광재 브랜드 홍보 그룹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김정훈 홍보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김정훈 브랜드 전략실장님도 참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심기 편집국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명 디지털랩 이관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장창민 금융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신한 29초 영화제는요 어떤 경품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짐벌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갤럭시 탭 2개, 그리고 드론, 소니 카메라, 마지막으로 맥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다르죠? 네, 추첨은요 시상식 참가 신청할 때 발송해드렸던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접수 번호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 번호를 호명했을 때 만약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분께 바로 기회가 넘어가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1층 혹은 야외에 계신다 하시면 지금 바로 손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무국 직원에게 알려주신 후에 18층까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숙지하셔야 할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수상자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지금 시상식장 뿐만이 아니라 1층 로비 그리고 야외에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내가 1층에 있거나 야외에 계신다면 꼭 손을 들어서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도 함께 주고 계신데 수상자 발표 때 내 이름이 불렸다, 호명이 됐다 하신다면 꼭 손을 들어서 저희 직원분께 알려주시면 18층까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축하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려상 시상입니다. 장려상에는 청소년부 1편, 일반부 2편, 총 3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색상과 상태 액션캠을 드립니다. 시상에는 신한은행 김광재 브랜드 홍보 부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제 그 시작을 여는 장려상 시상인데 직접 호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장려상 청소년 부문 영화 같은 여행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윤성빈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 영화는 여행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애를 가진 본 청년이 VR기기 너머의 세상에서 잔디밭에 누워 자연을 만끽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영화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성빈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장려상 첫 번째 수상자는 윤성빈 감독님이었습니다.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혹시 밖에 계신가요? 네, 윤성빈 감독의 영화 같은 여행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요 장애를 지닌 두 청년이 VR기기 넘어 세상에서 잔디밭에 누워 자연을 만끽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지금 윤성빈 감독님께서 1층에 자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1층부터 18층까지 올라올 텐데 저희가 사실 리허설을 할 때도 어떤 작품이 수상하는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상을 탈 거라라는 이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층에 윤성빈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10회를 맞이하는 신한 29초 영화제 거기다 첫 번째 수상자 분이었습니다.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로 이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행과 영화하면 또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입장할 때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박! 와, 리얼이다, 리얼. 우리 감독님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1층에서 지금 바쁘게 뛰어 올라와 주셨는데 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야겠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일반부 장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발표해 주세요.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장려상 일반부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작전명 0000 김태훈 감독님. 두 번째입니다. 마법의 소라구동 정채린 이혜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태훈 감독 여행 가방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비닐번호를 맞춰보다 실패한 형제가 결국 여행 가방을 부수려는 찰나 비닐번호는 땡땡땡땡이라는 엄마의 전화를 허탈해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공기, 파도 소리, 그리고 바닷물을 담아 가져다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과 친구의 환한 웃음이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네,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야외에서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김태훈 감독님과 정채린, 이혜진 감독님입니다. 네,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와. 네, 지금 정채린, 이혜진 감독님이 올라와 주셨고요. 김태훈 감독님은 또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일반부 장르상 정채린, 이혜진 감독 아홉의 사랑 부분이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따뜻한 마음과 친구의 환한 웃음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먼저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부록장님과 두 분 감독님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빈 감독님, 오늘 이 시상식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얼굴로 굉장히 얼떨떨하게 뛰어 올라오셨어요. 그 소감 들어봐야겠죠. 이게 진짜 수상할 줄 몰라가지고 1층에 앉아서 누가 받을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뛰어왔는데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간이 제 삶 속 영화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반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소감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제작한 저희 팀원들 최승원, 김소환, 그리고 이정민 이렇게 세 명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상 소감을 준비하면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기대를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준비를 해올 걸 그랬나봐요.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한은행과 29초 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이 출품하신 분들도 다른 이 영화제, 다음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으면서 다 같이 공통된 꿈을 향해 많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체리 이혜진 작품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굉장히 따뜻한 작품이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도 정말 상을 받을 줄 모르고 이제 좀 즐기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얼떨떨해서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작품을 만들면서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준 이혜진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더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특별상 청소년 부문 3초 15 인생은 여행 현승민 감독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현승민 감독님의 인생은 여행은 중년 감독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여다보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어떤 시절을 생생하게 불러와 시간여행을 가득해 하는 사진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화제 시작에 앞서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수상하신 감독님들이 1층이나 야외에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첫 번째부터 또 특별상까지 우리 모든 감독님들이 1층에서 열심히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또 특히 현승민 감독님께서는 야외에서 이 더운 날 그렇게 선풍기 하나를 두고 함께해 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함께 이 시상식장 안에서 모시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층에서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올라오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승민 감독의 인생은 여행이라는 작품은요, 좋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따뜻한 작품입니다. 저희가 항상 뭐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 말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작품입니다. 특별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특별상 1번 부문 첫 번째 주인공은 따라간 여행 원소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은 드라이브 마이 카 이재은 감독님 축하합니다. 우와. 두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원소현 감독 따라간 여행은요, 같이 여행을 하는 친구에 관해 따라가는 주인공이 여행으로 인해 자랑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영화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고 고마워하는 내용입니다. 도입부 내레이션과 마지막 대사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이재호 감독 드라이브 마비카는 직접 운전해서 엄마와 여행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딸이 시간이 흘러 한 줌의 재가는 엄마를 태우고 도착한 바닷가에서 너무 늦어버렸음에 미안해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엄마에게 운전을 배우고 짜증냈던 첫 장면과 대조되어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들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승민 감독님, 남는 게 사진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받을 줄 몰랐는데 일단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강남양성미디어학교 너무 고맙고요. 저희 같이 해준 촬영감독 송승범과 저 1학년 후배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원소현 감독님께도 수상 소감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수상 소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현 감독 별인 수상인 권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 좋은 영상, 영화 찍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은 감독님, 엄마와 딸의 관계를 굉장히 몽글몽글한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수상 소감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주세요. 일단 맨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여행, 다들 즐거운 여행들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반대로 좀 접근해서 후회라는 감정에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여기 도착해서 밖에서 더운데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집에 그냥 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오래 이쪽 일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영화는 건강한데 앞으로 조금 더 해도 된다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우수상 청소년 부문 여행은 뭐뭐이다 박인성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박인성 감독 여행은 핵심이라는 방학을 포함해두고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 수업이 한창인 교실 속에 갑작스럽게 교실문을 열고 야외 수업을 나가자는 아름반 선생님의 외침에 운동장에서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행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유쾌한 작품입니다. 네, 박인성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역시나 1층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감독님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영화 같은 여행 이야기 이 주제를 딱 갖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담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몇 날 며칠 동안 밤새도록 노력하고 고민한 그 시간들 지금 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우리 박인성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시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또 한 번 이 영화 같은 순간을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저기 들어오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우상 일반 부문 뻔한 여행 조민기 이재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민기 이재호 감독 뻔한 여행 사랑 바닷가의 배경으로 전개되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여행지에서 남자친구를 네, 역시나 1층에서 올라오고 계시네요. 두 분이 함께 굉장히 기쁜 마음을 표출하면서 뛰어올라오고 계신데요. 두 분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여행은 파란 바닷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여행지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친구의 사연을 듣고 기대감에 들뜬 순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남성으로 인해 설렐 뻔한 여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흥겨운 노래 한 편과 어우러집니다. 뻔한 여행이 설몇 번 했다, 이런 의미로 뻔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우수상 일반 부문은 조민기, 이재호 감독 뻔한 여행이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계시겠죠? 오늘 이상하게도 유독 수상하신 감독님들께서 다 1층에 자리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굉장히 급하게 뛰어서 올라오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또 연출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창작진 영상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서포트해주는 신한은행과 29초 영화제가 오래오래 이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남은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응원하시는 강우영 친구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시공일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진 못하지만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무진은 혹시 영화나 영상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네. 음악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보는 예술이라 비슷한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29초 영화제가 오늘 29초 영화제 작품을 출품하신 감독님들이 수상하는 시상식인데 그 소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어쩌면 미쳐 계신 분들만 모인 자리인 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곤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진님과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전에 감독님들께서 신한 29초 영화제 하고 싶은 한마디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적어주셨죠? 네, 무진님께서 직접 5개를 뽑아서 읽어주실 텐데 소개되는 문구를 작성해주신 분들께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의 3만원 이용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이 되면 무대에 올라오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다 끝난 후에 1층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라주실까요? 네. 정말 랜덤으로 고르면 되는 걸까요? 네, 정말 랜덤으로 5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5개를 먼저 고를까요? 아니,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자, 김정인님께서 네.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6654가 있네요. 핸드폰 뒷번호 4자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위해서 제가 뒷번호만 받았는데, 네. 자, 신한 29초 영화제, 항상 신선하고 의미 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여기 계신가요? 아시는 거죠, 뭐. 아시는 거. 야외에 계신 것 같고, 한 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죄송합니다. 자. 끝에 거를, 네. 박하람님께서, 신한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신한, 네. 뭐, 분명 계셨던 것 같은데, 살아계시네요. 신한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이래서 내가 신한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사랑받는 기업 참 부럽네요.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네, 세 번째 뽑아볼까요? 네, 이걸로 뽑겠습니다. 자, 강서현님께서 처음 오게 되었는데 다음 주가 시험이지만 더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영화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시험은 네, 시험 중요하죠. 시험을 하고 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뽑아볼까요? 네. 지금 어떤 기준으로 혹시 뽑고 계신 거예요? 눈이 가는 기준입니다. 눈이 가는 기준으로. 네. 기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예진님께서 신한 29초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9초 영화제 화이팅! 모든 영화 하는 사람들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네, 이번에 메시지와 함께 뽑아주셨고 지금 저희가 5개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진님 한 개 더 뽑아주실까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5개밖에 못 뽑는 게 참 아쉽네요. 네. 최준님께서 성균관대에 가고 싶다고 하신다. 성균관대에 가고 싶다고. 자. 근데 다른 걸 뽑으시는 거예요? 네. 아쉬우니까 뽑을 수 있는 건 5개가 한정이라 최대한 짧은 걸 읽어봤습니다. 자, 김하빈님께서 신한 29초 영화제 고1 때와 고3 때 참여해서 시작과 마무리를 짓습니다. 학생 때 할 수 있었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준 신한 29초 영화제에 감사를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남깁니다. 보내주셨어요. 오. 저기 바로 앞에 계십니다. 지금 무진님께서 5분을 뽑아주셨는데 2분께서 이렇게 맨 앞줄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무진님과 특별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내드리기에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네! 노래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저도 오늘 샵에까지 다녔는데 한번만 그러면 더 노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물 한 모금 드시고 우량복을 드셨으니까 한 곡만 부르시진 않으시겠죠?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요, 저도 영상에서 큰 힌트를 얻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이 돌아가는 필름인 소리, 기타 등등을 소스로 사용한 에피소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열정적으로 비속어를 섞어가며 감동을 표현해 주시는 것. 너무나 뭔가 제가 페스티벌이나 각종 콘서트 행사 하면서 이제 비속어, 근데 여기 지상식이잖아요. 되게 어이없네요. 잠시만요. 네, 무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 자리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 밖에 계시는지 몰랐죠? 아 아니요, 들어온 길에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몇 명은 해주는 뭐지? 잘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여기에 카메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영화계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개인의 감독 혹은 팀의 어떤 위상을 좀 급진적으로 갑자기 올려주는 그런 대표작이라는 게 누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있습니다. 신호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시상식에 또 집중을 해봐야겠죠. 상태 상금 400만원, 일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태 상금 800만원을 드립니다. 청소년 부문 체육상 발표하겠습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체육상 청소년 부문 대문자 1의 여행 현지의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이의 여행은 집에서 혼자 노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인 MBTI 성격 유형 중 아이의 성향을 지닌 주인공이 밖에서 놀자는 친구의 전해가 올 때마다 핑계를 내며 거절하다 결국 친구에게 자신만의 은밀한 여행을 들키는 재미있는 상황을 풀어냈습니다. 현지혜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신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최우수상 일반 부문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해 여행이니까 전형주 엄태준 감독님 축하합니다.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한 것이라 깨닫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 네, 선생님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청소년부 한편, 일반부 한편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부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을 맡아주신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겁니다. 현지 감독님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현지 감독님이 오늘 부득이한 일로 불참을 하셔서 대리 수상으로 와서 그 상 받으신 현지 감독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인분이신가요? 네네네. 아, 말씀이 끝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형주 엄태준 감독님께 이상의 영예가 돌아갔는데 감독님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희 팀이 오늘 다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혼자 왔는데 일단 같이 찍은 엄태준 감독님하고 배우 함께해준 김민준, 한성현 배우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제가 원래 다른 직종에 있다가 영상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도전한 건데 정말 그동안에 제가 원래 했던 일에서 정말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뜻하지 않게 진짜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진짜 뜻하지 않는 데서 큰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한 엄태준 감독님이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큰 용기 준 친구여서 정말 고맙다고 다시 말하고 싶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혜수상 수상해주신 감독님들 축하드립니다. 29초 영화제 영화의 대상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상 시상이 마무리되면요 수상자 단체 사진을 촬영합니다. 수상자 스탭 그리고 수상자의 가족과 친구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18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는 현장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수상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지막 행운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경품 추첨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상에는 신한금융그룹 지독동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든 안녕하세요. 시상이 떨리지만 대상은 항상 이 묘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시상을 하는 죄도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이제 목소리 떨리는 거 들리시죠? 전혀 티가 안 나요. 오늘 감독님들 지금 정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사람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아까 오신 그 최우수상 받으신 감독님도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 일을 한번 도전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항상 마음속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그 감독님을 도와주신 친구분처럼 조력자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29초 영화제 저희들도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없었으면 이건 실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이 한국경제신문 김종사님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조조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주말에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아침 10시 좀 넘 10시 근방에 있는 그런 조조 영화를 보는 편인데요. 사실은 영화를 예약하고 갈 때까지의 그 설레임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설레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행도 그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여행과 영화가 하나의 단어로 감독님들에 의해서 하나의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서 저는 이 감독님들의 어떤 기획, 연출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덧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9초의 그 영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뺄셈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리고 29초에 담아내는 그 능력, 이거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올해 10회를 맞이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이 꿈, 여러분들의 도전과 꿈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29초 영화제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대를 끝나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극요 청소년부 한편, 일반부 한편 총 2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년부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700만원, 그리고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1,500만원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부부터 발표해 주시죠, 회장님. 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대상 청소년부 여행과 영화의 공통점 김민준. 감사합니다. 학교는 영화를 보시면 가장 좋았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좋았던 순간들이 훗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내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것이라며 여행과 영화의 닮은 점을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김민준 감독님 오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지금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여행과 영화는 설렘이 공통점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우리 김민준 감독의 여행과 영화의 공통점 역시 좋았던 순간이 영원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된다, 그 의미로 이 작품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행과 영화의 닮은 점을 풀어냈고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좋았던 순간순간, 아마도 지금 이 순간도 되겠죠. 이 순간순간들이 모아서 나의 소중한 추억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우 수상이 아니고 지금 대상이죠. 한 편 두 분인데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영예의 대상 김민중 감독님께 돌아갔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일반부 수상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제가 떨립니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대상 일반 부문 영과 1일 탈출기 박선영 감독입니다. 박선영 감독님의 영화 1 탈출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AR 시대에 인공지능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는데 2060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여행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가상현실 온라인에서 즐길 것이다. 이런 미래를 담은 작품입니다.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계십니다. 매장의 주인공입니다. 박선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박선영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대상의 주인공들 우리 회장님과 함께 다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야겠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을 맡아주신 신한금융그룹 진홍동 회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소감 들어봐야겠죠. 김민준 감독님,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세요 지금?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가지고 29초 영화제 거의 매번 이제 출품을 해왔었는데 매번 와서 이제 상 못 받고 좀 좌절하면서 돌아갔던 그런 경험만 되게 남았었는데 이제 오늘도 끝까지 안 나오길래 그냥 가면서 치킨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대상에 제 이름이 불리게 돼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네, 네, 감사한 것들도 떠오르실 텐데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함께 작품했던 감사한 분들도 언급해 주실까요? 이제 여기는 못 올라왔지만 밑에 있는 연식이 네, 재현이 형, 그다음에 채연이, 선준이, 그다음에 려은이, 그리고 이제 김이보의 엠페이 모두 감사하고요. 학교에서 아마 보고 있을 저희 시네마틱 부원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상식 오기까지 또 제재쌤 꼭 상 타오라 했는데 저 대상 탔습니다. 치킨 사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감독님, 영과 일을 갇힌 미래를 담아주셨는데 어떤 의도로 담으셨는지 또 지금 심정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팀으로 출품한 팀이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5명이서 팀을 이뤄 출품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2명의 친구들을 섭외해서 2 친구들이 감독으로 신한 29초 영화제 2개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지금 박선영 친구의 작품이 당선이 돼서 제가 팀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은 영과의 탈출기라는 작품은 제가 카메라 감독으로서 촬영한 작품인데요. 여행에 대해서 29초 영화제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다. 우리 어떤 거를 해볼까 하면서 시나리오를 써보다가 여행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키워드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초점을 다시 맞춰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여행을 가는 것조차 힘겨운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실보다 가상에서 하는 여행이 주가 되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여행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피하고자 이런 작품을 구상해서 다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작품 내주신 감독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상을 수상하신 감독님 2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0회 신한 29초 영화제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추첨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짐벌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모두 함께 5초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4, 2, 1. 145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시죠? 대박! 수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진볼 2개가 준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5초 카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볼 2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또 다른 분께 돌아가겠죠? 네, 화면으로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짐벌 2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추첨을 통해서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봤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추첨을 하기 위해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될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5초 카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5, 4 110번입니다. 110도 있어. 굉장히 앞숫자죠. 110번 계신가요? 110번 어디 계시죠? 네. 지금 이 홀 안에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층이나 야외에 계신 것 같은데 110번 계신가요? 네, 올라와 주세요, 무대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으로 진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상품은요, 갤럭시 탭입니다. 바로 추첨 진행해보죠. 네, 경품의 스케일이라고 하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경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짐벌 2개가 경품으로 나갔고요. 이어지는 상품은요, 갤럭시 탭입니다. 5초 들어갑니다. 5, 4, 3, 2, 1. 2150번입니다. 2150번 어디 계신가요? 갤럭시 탭 2150번. 혹시 1층에 계신가요? 네, 2150번 분에게 상품 갤럭시 탭이 돌아가는데요. 안 계시나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해봐야겠죠? 4378번입니다. 호명이 됐는데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다시 하신 것 같아요. 4738번이었나요? 본인 번호 부르시는 거 아니죠?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갤럭시 탭 축하드립니다. 네, 4378번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품은 미니 드론입니다. 또 추첨을 해봐야겠죠? 갤럭시 탭이 하나 더 있나요? 갤럭시 탭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모셔볼게요. 추첨해보죠. 네, 오늘 경품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벌도 2개, 갤럭시 탭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당첨자를 모셔볼 텐데요.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진행까지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된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빌리는 리액션을 보니까 우리 시상식장 홀 안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1048번 1층에 계신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번호가 호명이 됐을 때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분께 바로 기회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현장 경품 추첨을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1048번 분은 1층에서 자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계시고요. 갤럭시 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니 드론도 남아있고요. 소니 카메라도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맥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갤럭시 탭 1048번 분에게 돌아가겠고요. 네, 경품을 드린 후에 다음 경품까지 계속해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일단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퇴장하실 때 조심히 안전하게 퇴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8번 분 맞으신가요?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다음 상품입니다. 미니 드론 만나볼까요? 추첨해 보도록 하죠. 4, 3, 2, 1. 5588번입니다 5588, 5588번 어디 계실까요? 5,000, 여기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니 드론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는 소니 카메라입니다. 소니 카메라 추첨해 보도록 하죠. 2가지 상품만, 경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소니 카메라 추첨 화면을 통해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카운트도 들어가 봅니다. 5, 4, 3, 2, 1. 1350번입니다. 1350번. 계실까요? 1350번입니다. 네, 만약에 1층에도 혹은 야외에도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분께 또 기회가 돌아갑니다. 1350번 어디 계실까요? 네,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야외에 계신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지금 그러고 계실 텐데 소니 카메라, 네, 오늘 경품 추첨에 뭐 여러가지 경품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몇몇 분 보입니다. 맥북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나가고 계시네요. 호명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다른 분께 바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서 마지막 맥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니 카메라 경품에 당첨된 야외에 계신 주인공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죠? 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시 한번 주의사항,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퇴장하실 때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조심하게 퇴장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29초 영화제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영상 정보까지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니 카메라의 주인공이 지금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는 것까지 보고 맥북의 주인공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9초 영화제의 가장 큰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빅 이벤트가 현장 경품 추첨인데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니 카메라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경품입니다. 맥북 추첨 바로 해보죠. 5, 역시 맥북은 10분 전 시작하네요. 7, 6, 5, 4, 3, 2, 1. 일어나시고 계신데 5418번 분이 지금 현장에 안 계신다면 다른 분께 또 기회가 돌아가게 되겠죠. 5418번 분 어디 계실까요? 안 계신다고 합니다. 다시 네, 다시 추첨해볼까요? 맥북의 주인공 현장에 없어져서 다음 분께 기회가 돌아갑니다. 추첨해보죠. 755번입니다. 755번입니다. 1층이나 야외에 혹시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맥북의 주인공 75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잘 끝났네요. 네, 뭐 미래의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그리고 많은 걸 느꼈던 영화제였습니다. 지금 밤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